리더 관련된 이제 큼직한 업데이트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특별한 업데이트를 옛날에 했는데 네. 그 업데이트가 적용이 된 사례가 이번에 나왔어요. 무슨 업데이트인데 적용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네. 옵티미즘 롤업이라는 아, 일단 잊어. 옵티미즘 잊어.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 거니까. 어려운 말이니까 지금 기억하지 마시고. 옵티미즘 롤업이라는 게 이제 유니스와 버전 3에 적용된 알파 버전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뉴스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옵티미즘이 적용됐고 유니스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셔. 그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그냥 코인 넣고 코인 바꾸기. 하여튼 그 거래소에 옵티미즘이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 이게 왜 좋은가? 이게 왜 이더한테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줬어, 줬어? 줬어, 줬어? 아주 줬어.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옵티미즘 롤업이 무슨 내용이냐면 롤업 계열은 레이어 2라는 두 번째 레이어라는 내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스타트업들도 지금 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왜죠? 왜냐면 레이어 2 기술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꼭 들어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레이어 2 기능이 정확히 뭔가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걸 봐요. 이게 뭔가요? 요게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이제 층이라는 오. 뜻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1.5까지는 블록체인, 2부터는 확장, 3은 앱 서비스. 아, 이런 거 어려워. 치우고. 자, 치우고. 자, 요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본사가 들어왔어요. 본사가 들어왔어. 본사가 들어왔는데 일이 너무 잘 돼. 야, 일이 뭐 물건 잘 팔리네 하면 확장하죠. 어디로 확장합니까? 2층으로 가죠. 일이 너무 잘 돼. 3층 가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너무 잘 팔리니까, 야, 이거 확장해! 확장! 사업 확장해서 우리 빨리빨리 물량 처리하자 하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간다. 이게 뭐다? 옵티미즘 롤업이다. 레이어 1, 2가 이겁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너무 느리죠? 네네. 너무 느리기 때문에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거 뭐고 하면서 레이어 2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확장성을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네네. 얘네들이 2층으로 이사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2층으로 왜 사갔죠? 2층까지 확장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층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네. 우리 집 포스기가 옛날 거야. 아. 그러니까 물건을 열심히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물건을 처리하는 컴퓨터가 너무 아, 느려. 그러니까 원래 쓰고 있는 컴퓨터가 느리기 때문에 이 네네. 느린 컴퓨터를 바꾸기 위해서 얘네들이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